오늘부터 시작해서 이제 새로운 시리즈로 말씀이 이어지게 됩니다. 자, 올 한 해 우리 교회 주제가 뭐였죠? Go together. 누구와 함께 동행하는가? 하나님과 함께. 첫 번째 시리즈였고, 그 다음에 지난주까지 예수님과 함께 요한복음, 그리고 이번 주부터 12주 동안 성령님과 함께 사도행전 말씀을 가지고 이제 시작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이유는 성경을 여러분들이 보면서 가자, 그런 의도예요. 그렇게 광고해도 강조해도 안 읽는 사람은 어쩔 수 없고요,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유익이 있습니다. 자, 오늘부터 사도행전 1장부터 시작해서 우리 사도행전 전체를 보며 12주를 가게 될 텐데, 앞으로 12주 동안 조금 다른 포맷으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매주 우리 목사님들을 통해서, 어떤 팀들을 통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답하는 형식으로 설교를 하게 됩니다. 오늘 첫 번째 우리 청년부에서 오늘 말씀에 대한 물음을 저에게 던져줄 거고 제가 대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리즈 첫 번째 문제 제기를 맡은 만나교회 청년 사역을 담당하고 있는 김종윤 목사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경험했던 사람의 숫자가 500여 명 됐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본문을 통해 보셨다시피 마가의 다락방에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렸던 사람은 120명이었습니다 나머지 380명은 사라져버린 것이죠. 그들은 왜 기다리지 못했을까요? 그 몇 가지 이유들을 우리 청년들의 스킷 드라마로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다 거기 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주여! 주여! 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여, 오늘 이 자리에 와 계시면 아멘. 아멘. 주여, 주의 날에 속히 보이소서. 주의 날에, 주의 날. 오늘이 며칠이지? 아, 9일? 장날이잖아. 아우, 달걀 사러 가야 되는데. 어머, 오늘 우리 아들 선생님도 만나기로 했었는데. 아, 맞다. 양털도 깎아야 하고 저녁밥도 차려놔야 되는데. 아우, 할 게 왜 이렇게 많은 거야, 정말. 그러면 아무도 모르게 얼른 다녀와야겠다. 나의 사랑하신 예수님이여, 하늘보다 이었어.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오. 주여, 주님, 아멘. 아멘. 예수님! 예수님 오신 거 아니었나? 다시 집중해서 기도해야겠다. 얼마나 지났지? 아, 1분밖에 안 지났네. 꽤나 오래 한 것 같은데. 아직 예수님 안 오셨구나. 다시 기도. 아, 1시간은 했나? 아, 언제 오시는 거야? 계속 똑같은 기도만 하려니까 너무 싫어한데. 한 번만 더. 아, 아우, 다리도 저리고 지루해서 더는 못하겠다. 우리 죄주에서 배방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시여,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받들이시로. 네, 보신 바대로 급한 일 때문에 또 자기의 계획들 때문에 그 자리를 지키지 못했던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고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 지루함 때문에 그 자리를 떠난 사람 있었을 것입니다. 이 기다림이 어려웠던 이유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지를 모르는 기다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결과적으로 이 기다림이 열흘의 기다림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때 그 사람들은 그것이 열흘이 될지 열 달이 될지 혹은 10년이 될지 모르는 상황이죠. 기약 없는 기다림의 공포 때문에 그들은 기다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또 다른 이유들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진리 앞에 나가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알고 나가시고 끝까지 싸워 이기게 하소서. 이기게 하소서. 승리하게 하소서. 이기게. 아이 참, 기도를 좀 조용히 하면 되지. 그냥 사방에다 들리라고 이렇게 시끄럽게 하는 거야. 우리 여기 모여서 기도합니다 하고 광고하는 거야? 뭐야? 만에 하나 걸리면 어떻게 하려고. 깜짝이야. 방금 저 밖에 지나간 거 로마 병사 아니었나? 어제도 우리 옆집 아저씨 잡혀가던데. 잡혀가면 사람이 그냥 반 죽어서 오던데. 이거 걸리는 거 아니야? 나한테는 가족들도 있는데, 사랑하는 아내, 그리고 우리 아이들, 부양할 어머니도 계신데. 엄마 보고 싶다. 그래, 결심했어. 주여 신비여 강들의 기도하고 돌아온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고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이시여 주님께서는 우리를 죄주여서 언제까지 기도해야 하는 거야? 아니, 이렇게나 오래 하고 있는데 예수님 왜 안 오시지? 까먹으신 건 아닌가? 아니, 인간적으로 이쯤 하면 오셔야 하는 거 아니야? 아니지? 이거 오시긴 하는 거 맞아? 안 오시면 어떡해? 이러고 계속 기도해도 안 오시면 어떡하냐고 이거. 네, 어떤 이들은 무서움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잡힐까 봐서, 예수님처럼 또 그렇게 죽임을 당할까 봐서 그 두려움 때문에 떠나간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요. 그 두려움이 깊어지다 보니 확신마저 사라져서 그 자리를 지키지 못했던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기다렸던 장소 자체가 굉장히 위험했습니다. 우리가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사진 한 장을 보시면 마가의 집은요, 예루살렘에서 상부 도시, 그러니까 잘 사는 사람들이 사는 동네에 있었고요. 그 당시 대제사장보다도 훨씬 좋은 집에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 이목이 집중될 만한 굉장히 고급스러운 집이었고요. 거기에 있는 다락방이라고 하는데 그 다락방은 2층 집을 의미합니다. 저기 사진에 보시는 바대로 모두에게 오픈된 공개된 공간이 바로 마가의 다락방이었죠. 그 자리에서 모인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두려움이었을 것이고요. 왜냐하면 바로 며칠 전에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 바로 근처에서 십자가 처형을 당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많은 두려움 때문에 어쩌면 그 자리를 지키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묵상을 해보니 이 그 자리를 지키지 못했던 380명의 그 마음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목사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 게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이 성에 머물러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기다려야 되고 순종해야 되는 것은 머리로는 잘 알겠는데요, 이 기다림의 상황이 가만 보니까 어렵고 두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마 저도 그 당시에 제자들이었다면 기다리지 못했던 380명 중에 하나가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어떻게 나머지 120명은 이 위험한 기다림을 기다릴 수 있었나요? 그리고 이 기다림에는 어떤 의미가 있나요? 목사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물어주셔서. 한마디도 안 하고 하는 거야? 네. 자, 오늘 기다림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자, 흥미가 좀 생기세요? 12시 예배 오늘 이상해요. 네, 흥미가 좀 있으세요? 네, 우리 한번 이 의미를 찾아봅시다. 이은상 목사님이 쓴 너 뭐하다 왔니? 라는 책에 보니까 이런 문장이 있더라고요. 끝까지 가면 간증이 남지만 포기하면 상처만 남는다. 끝까지 가면 간증이 남지만 포기하면 상처만 남는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을 늘 존재합니다. 문제는 기다림에 의미가 있는 사람이 있고 기다림이 의미가 없는 사람이 있을 뿐이죠.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또한 우리의 믿음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는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에 우리의 삶의 기다림과 연관이 있는 거예요.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의 책이죠. 산상수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주님의 제자들에게 하신 가장 위대한 말씀은 버리라는 것이다. 제자로 부름받을 때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삶을 걸고 주만 온전히 신뢰해야 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험을 하게 하실 때 그 순간을 놓치지 말고 잡으라. 굉장히 멋있는 말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험을 하시게 할 때 놓치지 말고 잡으라. 어쩌면 이 기다리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 신앙인들에게 모험적인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오늘 문제 제기를 통해서 우리들이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 만일 이 사람들이, 이 초대교회 사람들이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기다리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우리들의 삶에는 늘 선택의 순간이 존재하는 거죠. 기다리든 기다리지 않든. 자, 누가복음 24장 48절과 49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말씀이고 이 말씀이 사도행전으로 이어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주님은 나의 최고봉 묵상 매일 새벽 잘 하고 계시죠? 저는 이제 미리미리 준비를 하니까 아직 여러분들이 듣지 못했을 텐데 주님은 나의 최고봉 중에 주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거기에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떠나라 기다리라.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떠나라 라고 말씀하실 때는 내가 거기서 역사할 거야 라고 하는 약속이 있고 너희에게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실 때는 여기서 역사를 경험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그 기다림 가운데서 우리들이 경험해야 되는 역사가 있는 거죠. 누가복음에 보니까 이 성에 머물라라고 했는데 이 성이 어디인가? 우리 김종윤 목사님을 통해서 보았지만 예루살렘에 있는 그 마가의 다락방, 그 성이에요. 예루살렘이 어떤 곳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 바로 예루살렘 위에 골고다 언덕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고 하는 것은 그 시대를 살고 있던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위협이 되는 곳이었어요. 오늘 예수님의 기다리라고 하는 이 말씀은 두 가지의 공포가 존재한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장소적인 의미에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런 공포죠. 또 하나는 시간적 의미에서의 공포일 것 같아요. 제일 힘든 게 기약 없이 기다리는 것 아닐까요? 아까 이야기가 되었지만 우리는 알고 있지만 지금 이 사람들은 얼마나 기다려야 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서 이 기다림은 결코 쉽지 않았겠다. 500명의 사람들 이야기를 했는데 이 말은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편지한 곳에 나와 있어요. 그 후에 언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제자들에게 보이신 거 말고 일시에 500명에게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대부분은 아직 살아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 그런데 그 500여 명 가운데 오로지 120명만 예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도 우리 묵상팀들에게 제가 설교문을 이렇게 주고 묵상을 이렇게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는데 제가 여러분들이면 500명 중에 380명에 속하겠습니까? 120명에 속하겠습니까? 물어봤어요. 자,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할 것 같아요? 우리 믿음 없는 김종윤 목사님은 380명에 속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묵상팀들은 진짜 고민하며 어떤 대답을 했냐면 우리는 120명에 속했을 것 같습니다 라는 고백을 해줬어요. 여러분들은 과연 어디에 속한 사람이었을까요? 우리가 이 시대에 살고 있었다면, 그 시대에 살고 있었다면 우리는 120명이었을까? 380명이었을까? 기다리지 못한 380명에는 어떤 이유 때문에 떠나갔을까? 조금 전에 우리 스키 드라마를 통해서 그들은 무서움과 또는 기다림, 그것이 지루해서 떠나갔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여러분,
500명이 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진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포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얼마든지 떠나가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요즘 우리나라 법에 그런 거 있죠. 공익신고자 보호하는 공익제보자 보호법이 있어요. 진실을 알고 있는데도 이 진실을 말했을 때 나에게 돌아올 불이익과 고통 이런 것 때문에 진심을 말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예수님의 부활을 분명히 믿고 알고 있었지만 무서움으로 인하여 떠나간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또 하나의 가정은 제 생각인데요. 이 380명이 예수님의 부활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고 하는 그런 상황,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던 그때가 유월절이었어요. 그 알고 계시죠? 유월절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40일을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함께 계셨어요. 그리고 오순절은 바로 유월절 지난 다음 50일이 지난 게 오순절이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후에 승천하시고 열흘 만에 오순절 성령 역사, 성령 강림절을 경험하게 된 거죠. 자, 40일 동안이나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들은 얼마나 가슴이 벅찼을까요? 제 생각에는 무서워서 떠난 사람보다는 어쩌면 380명 가운데 그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예수님을 증거하라고 나간 사람들이 더 많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다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사람은 공포로 인하여 어떤 사람은 그들의 뜨거움으로 인하여 기다리지 못하고 떠나간 사람이 있었을 것이라는 가정을 하게 돼요. 자, 그러면 이 120명의 사람들은 어떤 이유로 기다렸을까? 그리고 그들이 기다렸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를 가져다 주는 것일까? 자, 사도행전 1장 14절과 15절 우리 장로님이 읽어주신 부분인데 같이 한번 봅니다. 14절 15절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자, 우리들이 말씀을 볼 때 그 말씀을 우리들의 삶에 적용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성에 머물라라고 마가의 다락방에 머물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들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되는 것은 우리들의 기다림의 장소는 어디냐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너희들 거기에서 기다리며 기도에 힘써라고 말하는 그 자리는 어디인가? 우리 묵상팀들은 이렇게 대답을 했더라고요. 나에게 기다림은 내 가정이고 직장입니다. 어떤 분은 가정과 직장 그것이 아니라 지금 있는 그 자리가 기다림의 장소입니다. 어떤 분은 나의 사명과 직분의 자리,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이 기다림의 장소는 어디인가? 중요한 것은 120명이 모여서 기도하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마음을 같이 하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14절 말씀은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에 보면 이렇게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들은 끝까지 이 길을 가기로 뜻을 모으고 온전히 하나가 되어 기도했다. 120명이 모여서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 가운데 하나는 그들이 마음을 같이 하기로 뜻을 모으기로 그들이 함께 하기로 결심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 500명 중에 380명은 어디 있는지 흔적이 없고 120명이 남아있어요. 자, 성경을 보니까 120명밖에 안 남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물을 땐 되게 아닌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인지. 자, 120명이나 되었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아주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는 380명이 떠나고 120명이 있으니까 120명밖에 안 돼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오늘 말씀은 120명이나 되었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20명의 사람들은 그들의 뜻을 모아서 우리들이 기다리기로 결심한 이 사람들, 같이 기다리기로 동의한 이 사람들은 120명의 숫자가 적다고 느낀 것이 아니라 120명이나 되었더라 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1장 12절에 보면요,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자, 보세요. 감람원이 어디냐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곳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셨다고 하는 것을 본 제자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야, 예수님 승천하셔서 들뜨는 마음? 저에게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같이 계시다가 승천하셨다고 하는 그 장면을 보는 제자들에게는 굉장히 서운한 마음과 우리끼리 어떻게 살아야지 하는 마음을 충분히 가지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들이 함께 내려오면서 예루살렘 가까운 곳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는데 거기가 안식일을 지키기에 적절한 장소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감람원에서 들어온 이들이 불안함으로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떤 동의를 했냐면 우리들이 함께 모여서 여기에서 예배를 드리면 좋겠다, 뜻을 모으면 좋겠다, 우리들이 성령을 기다려야 되겠다, 이렇게 동의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이 동의 가운데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이 교회의 시작은 단순히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주님의 약속을 기다리기로 약속한 사람들의 공동체가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는 그래서 몇 사람이 모이느냐, 숫자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여기에 약속을 붙드는 공동체로 우리들이 존재하는가에 대한 부분이죠.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들, 그들의 선택이 없었다면 지금의 교회는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설교할 때 그런 얘기 참 많이 해야죠. 교회의 시작은 2000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2000년 전에 교회가 아닌 곳에서도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 선택을 하지 못했다면 지금과 같은 교회 공동체는 존재하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자, 만일 오늘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지 않고 오늘 우리 교회가 마음을 같이 하여 기도하지 않는다면 이 땅의 교회는 사라질지도 몰라요. 무서운 이야기이기도 하고 참 감사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예배하는 공동체 가운데 주님의 약속이 존재하는가?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두려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여기에서 설교하는데 저는 설교할 때 저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약속을 선포하고 있습니까? 저에게만 이런 두려움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여기에 모인 여러분들에게 동일한 두려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겠다고 여기에 모여 있는데 우리는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공동체입니까? 아니면 여기에 모여서 우리들이 내 생각을, 내가 원하는 것을 끊임없이 이야기하며 다툼을 만들고 있는 존재들입니까? 만일 우리들이 이 약속에 근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더 이상 일하시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많이 이야기했던 거죠. 제가 교회론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서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근데 이 사도행전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12주를 지나가면서 저에게 정말 다시 한번 하나님이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교회는 건물이 아니군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믿음의 공동체들,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그 공동체가 교회이군요. 이 교회를 다시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참된 공동체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기다림이 존재합니다. 우리 묵상팀에 청년이 하나 있는데 이런 글을 남겨주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언젠가 유튜브에서 연애에 관한 이야기를 본 적이 있다. 흥미로운 것은 여자친구가 남자친구의 바람을 의심하고 의심하다 보면 그 남자친구가 결국 보란듯이 바람을 피우게 된다는 것이다. 처음에 바람을 피우고 싶지 않았던 남자친구라 할지라도 옆에 있는 사람이 계속 바람 피우냐고 추궁을 하다 보면 결국 오기가 생겨서 바람을 피운다는 말이다. 아유, 글쎄 이럴까? 그러면 그 여자친구는 봐, 내 말 맞지? 너 바람 폈지?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다. 기다림 역시 첫째 믿음을 필요로 한다.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에 따라 기다림 속의 행동이 달라진다. 선과 악 중에 나도 모르게 무엇을 믿고 있는가. 오늘 예배하는 우리 공동체 가운데도 하나님의 약속을 정말 안 믿으면서 나는 못 믿지만 그러고 모이는 공동체가 있는가 하면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모이는 공동체가 있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적극적인 기다림이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가, 아니면 우리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우리들이 너무나 쉽게 빠르게 포기하는 것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아닌가? 우리의 마음대로 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는가? 내 뜻대로 풀리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집중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는가? 아직 이루지 못한 목적 가운데서 좌절하지 않고 옳은 일을 하면서 묵묵히 이 길을 뚜벅뚜벅 갈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는가? 이 방법을 오늘 120명의 사람들을 보니까 어떤 방법을 가지고 있었냐면 그들이 감람원으로부터 내려오면서 안식일을 지키기 좋은 장소에 모였다는 거예요. 그들은 안식일에 무엇을 했을까요? 여러분, 이 기독교 우리 교회 공동체의 시작은 구약시대 안식일과는 달리 안식일에 모여 주님을 기억하는 공동체였어요.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기억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기억하고 승천하신 주님을 기억하고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는 약속을 믿었던 그 공동체가 교회인 거예요. 제가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라는 말을 했어요. 근데 또 제가 뭐 예배를 강조하려고 해요. 여러분, 건물이 교회는 아니지만 이 건물인 교회에서 우리들이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일인지 몰라요. 지금 코로나를 지나면서 우리들이 참 힘들어 하는 부분들이 있죠. 아, 우리들이 이러다가 예배를 안 드리는 것 아니야? 우리들이 예배를 이게 공동체가 깨어지는 것 아니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이 이 예배 공동체, 지금까지 역사하신 하나님을 우리들이 기억할 수 있는 것이 예배 공동체라고 하면서 이 예배는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제가 이제 6월 중순부터 예배 캠페인을 다시 벌리려고 해요. 사람들이 많이 두려워해요. 이러다 우리들 이제 안 모이고 흩어지는 것 아닐까? 근데 하나님은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아니, 건물에서 모였던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한 사람 두 사람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며 모이는 진실된 공동체로 다시 모이는 예배의 회복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며, 이 예배가 회복될 때 이 세상 가운데 진짜 믿음을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기다리며 기도하는 공동체가 다시 만들어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나라와 이 민족, 이 모든 교회에 소망을 주시리라고 저는 분명히 믿어요. 요즘 저는 가슴이 뜨겁고 뛰어요.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기대가 있어요. 근데 왜 그런지 아세요? 이번 코로나를 지나면서 저는 시간들이 많았기 때문에 정말 책을 많이 봤어요. 제 인생에 이렇게 책을 많이 보았던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고전도 많이 읽고 많은 책들을 보는데 진짜 놀라운 게, 지금 우리들이 겪고 있는 이 교회의 위기라고 생각한 어려움이 이 시대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2000년 동안 이러다 교회가 존재할 수 있어? 이러다 교회가 없어지는 것 아니야? 라고 생각했던 위기의 순간들이 끊임없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일은요, 그 시대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있었던 사람들을 통하여 늘 교회를 새롭게 하셨고 새로운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어 가셨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예배, 건물에서 드렸던 예배가 아닌 진짜 예배가 우리들에게 회복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 가실 것이다. 자, 이제 중요한 것은 이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께서 임하셨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자,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보세요. 3절까지는 성령이 역사하는 장면을, 4절은 성령이 임하셨을 때 결과를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자, 같이 한번 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에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기 3절에 마치라는 말에 우리들이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성령님께서 오순절에 강하게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는데 이걸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는 거야. 이게 도대체 뭐지? 강하게 임재했는데 마치 불이 혀처럼 갈라지는 것처럼 성령님이 임했다. 이게 현상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성령님의 역사는, 이 오순절 성령의 역사는 우리들에게 어떤 방법으로 임할지 몰라요.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자, 오늘 이 의미를 우리들이 아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다. 이런 생각을 해봐요. 아니, 성령님이 임하셔서 지금 그 예루살렘에는 어떤 사람들이 모여 있었냐면, 이제 유월절에 오순절에 이렇게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온 사람들은 소위 말하는 디아스포라, 오랫동안 타국에서 살다가 히브리 말을 잃어버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언어가 각양각색인 거예요. 아니, 성령님 역사하셔서 사도들이 그냥 말하면 그냥 다 알아듣게 하시면 되지, 왜 이렇게 번거롭게 각자 다 다른 말을 하게 하셨어요? 여러분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전혀 의문을 안 갖고 보잖아요, 그죠? 내가 이상한가? 그렇지 않아요? 아니, 그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왜 각자 다른 언어로 말하게 하셨는가?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진정한 기독교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이 책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권하고 싶은 책은 아니죠. 어려워요. 근데 만일 여러분 중에 나는 이 정도는 볼 수 있을 것 같아 하는 분들에게는 읽으라고 권하고 싶은 책이기도 하고, 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진정한 기독교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와요. 교회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하신 일에서 시작합니다. 이 말을 듣고 가만히 보니까 교회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임재함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 구약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에 타락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부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겠다고 결심하셨을 때 하나님은 시내산에 오셔서 가시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셔서 구원사역을 이루어가고 패역한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를 할 때 갈멜산에 엘리야가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셔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바꾸어 가고 계세요. 이 초대교회에 성령께서 임재하셨을 때 성령께서는 우리들에게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손길을 통하여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진정한 기독교에 나오는 글이에요. 기독교는 능력입니다. 기독교는 급하고 강한 바람이었습니다. 기독교는 변화를 일으키는 능력입니다. 기독교는 사람들을 변화시킵니다. 기독교는 제자들을 변화시켰으며 그 결과 약하고 겁많고 소심하고 무기력하고 쓸모없던 그들이 하나님의 강한 용사가 되었습니다. 기독교는 경이입니다. 기독교는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임하실 때 겁많은 우리들을 강해가게 하시고 용기 있게 하시고 우리들로 하여금 각자 다른 언어를 말씀하게 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그들에게 다가가게 하시는 거예요. 다른 언어로 우리로 하여금 이제 모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하여 어떻게 역사하실지, 하나님께서는 늘 인간의 혼돈 가운데서 오셔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마지막 마태복음 27장에 보니까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질리시며 영원히 떠날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세요? 휘장이 갈라졌어요.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는 휘장이 갈라지면서 우리로 하여금 왕같은 제사장이 되게 하셨어요. 종교개혁은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급속하게 역사가 일어났던 것은 라틴어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기 시작하면서, 각양 언어로 번역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종교개혁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가운데 들어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교회로서의 기능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자, 이번 이제 코로나를 지나면 이제 1년 반 가까이 지나갔어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 고민들이 빠졌었는지 몰라요. 예배를 드려야 돼? 어떻게 드려야 돼? 온라인, 오프라인, 예배당에 모여야 되는 거야? 어떻게 하는 거야? 저는 굉장히 놀라운 사실을 하나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일하시는데 언제부터인가 우리가 교회가 하나님을 지킨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 공간에 모여서 하나님을 지켜야 돼, 예배를 지켜야 돼. 근데 하나님은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놀라운 비전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어요. 교회가 나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통해서 일하는 거야. 너희들이 어떻게 쓰임받을 수 있는지를 보아야 되는 거야. 여러분, 우리의 교회 예배가 중요하지 않다, 모임이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은
이 안에서만 역사하시던 하나님이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 각각 다른 언어로 말씀하게 하셨던 그 성령님의 역사가 이제 교회를 통하여 뻗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들이 얼마나 마음속에 상처와 얼마나 많이 디프레스가 돼 있어요. 세상 사람들에게 이 교회가 욕을 먹고 아직도 우리들이 이렇게 모이지 못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대기업에 다니는 사람들, 병원 의사들, 관공서 공무원들 교회 못 나가게 하잖아요. 교회 갔다 오면 그 다음 달 출근하지 말라고 하는 회사들도 많이 있어요.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그런 대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놀라운 비전을 주셨어요. 제가 지지난주에 부산에서 통일국제포럼에 참석해서 줌으로 전 세계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가슴 뛰게 하셨는데, 지금 이 시대에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 놀라게 쓰임받을 수 있는 일이 있다. 저는요, 정말 놀라운 통계를 보았는데 개신교 목사님들 중에 76%나 되는 사람이 통일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반 국민들에게 물었을 때 한 23%의 사람들은 23%의 사람밖에는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경제적인 이유입니다. 통일되면 우리들이 감당해야 될 경제적인 너무 많은 것들을 우리들이 희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땅에 있는 백성들을 사랑하며 생각하며 울며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제, 아니 한국 교회가 하나님 일하시는 새로운 일에 눈을 뜨게 하여 주옵시고, 지금까지 교회가 하나님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생각했던 건물에 갇혀진 우리가 일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으로 나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다리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아야 될 때가 온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380명의 사람들이 공포로 인하여 떠났던, 적어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380명 중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만난 감격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성경 어디에도 그 380명이 무엇을 했는지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500여 명의 사람 중에 단지 120명이 기록되고 있는데, 그들은 어떤 사람인가? 오순절에 성령이 임함을 기다리며 하나님이 일하게 하심을 따라 일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 역사에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기다림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결코 수동적이거나 소극적인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기다리는 사람들, 이 기다림은 우리의 신앙의 가장 적극적인 우리의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수 있다는 것, 무작정 기다린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기도하며 인내하며 성령의 임재를 우리들이 기다릴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기다리며 다시 한번 꿈꾸고 깨어날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어야 됨을 믿습니다. 오늘은 서론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이 사도행전에 일어났던 그 성령님의 역사들을 우리 함께 보며 가게 될 터인데, 여러분 그러나 우리들이 분명히 꿈을 꿉시다. 기다림은 우리들에게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를 가장 적극적으로 만들어주는 기다림인 것을, 그리고 우리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우리들,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마음을 모으고 결심한 믿음의 공동체들이 모여서 새롭게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